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면을 보시면 70, 70으로 되어 있고요. 원점 위치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점 위치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G코드를 출력을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X0 그리고 Y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원점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기준은 맞춰져야 되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하든 여기를 원점으로 하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상의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다음 소재 두께는 지금 완성치수가 25예요. 완성치수가 25인데 지급되는 소재 치수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은 70, 70에 27로 되어 있어요. 사용 공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해보는데, 공구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 들어가서요. 자, 보시면 이제 1번이 공정으로 봤을 때 페이스 커터 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르기 항목에 들어가서 선택 취소를 눌러서 전체 다 취소하시고 페이스 커터만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다 치수를 넣으면 페이스 커터 종류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치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현재 그 밀 언더바 MM이라고 하는 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스 커터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소재가 70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7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75짜리가 있는데, 얘를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 이제 치수를 100으로 꼭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수정을 들어가서 직경이 이제 100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직경을 100으로 하겠다. 자, 1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XPC가 뜨면 이 상태에서는 모의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왜안 되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챔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챔퍼 부분을 끄겠습니다. 챔퍼 앵글 45도인데 0으로 놓고요. 끄고 나서 레디어스도 0으로 놓겠습니다. 놓고 레디어스는 아닌데 이게 챔퍼 코너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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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0도 아 0도라면 수직으로 쓰네요. 그러면은 90도 아닌데 각도가 애매하네. 다시 한번 여기를 75도로 바꿔보겠습니다. 120 이게 120은 필요 없고 100이겠죠. 100이고 여기도 100으로 하고 일단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50 됐고 여기는 10 상관없겠고 여기 팁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 없고 여기도 괜찮고 코너를 0으로 하면 0으로 해야 되네요. 코너 레디어스로 하고 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함이 있을 텐데 지금 안함이 없네요. 코너 레디어스 챔퍼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뭐 코너 레디어스로 하고 각도를 0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엔드밀로 해서 직경값을 70으로 넣어도 됩니다. 아 이제 직경값을 바꾸겠습니다. 직경값을 100으로 바꿔야 되겠죠. 100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샹크 부분의 어떤 직경값 이거는 이제 날 직경인데 일단은 이거를 오른쪽에 이 미리 보기 화면이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서 절삭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0에 2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피드 값200, 플런지도 200으로 하고, 그 다음 스핀들은 20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날든 뭐 딱히 상관없고, 이름은 10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줘서 마침을 하시게 되면 공구가 이제 페이스커터가 생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센터 드릴인데, 자, 센터 드릴도 거르기에서 센터 드릴이 여기가 있어요. 뭐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무시를 체크한 상태에서
센터드릴이 5, 6자리는 없는데요. 지금 5자리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6.3자리가 있으니까 얘를 더블클릭하고, 얘 들어가서, 사실은 센터드릴은 호칭 치수가 이 끝부분이죠. 여기를 6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높이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기본값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도 6으로 바꾸겠습니다. 센터드릴. 공급번호는 2번. 그 다음, 피드레이트, 피드값, 이송속도는 150. 150 하면 되고, 이제 스핀들은 1500.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6.8짜리 드릴 거르기에서 자, 드릴은 점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6.8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올리시면 되겠죠. 절삭 조건, 조건 안 줬죠? 조건에서 피드값은 150, 150에 회전수 1500, 150에 1500 주시고 마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 거르기에서 RH 탭인데 탭은 8짜리 하겠습니다. 자, 탭도 탭에서 나머지는 됐는데, 탭 같은 경우 지금 회전수하고 피드값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송속도 500. 자, 이송속도 500이고, 그 다음에 스핀들은 400 되겠죠? 뭐 이렇게 하시고 마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5번은 10파이짜리 평행드밀 거르기에서 10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도, 자, 이송속도를 200에 3000으로 했네요. 200. 200. 엔드밀 같은 경우는 X방향으로 이송속도하고 Z축 방향으로 이송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줘야 되는데, 방금 했던 센터드릴이나 드릴은 플런지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드레이트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속도는 3000. 마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구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제 목록 저장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새 공구 목록 만들기를 눌러서, 가령 이제 우리가 시험용이죠. 시험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목록 이름을 TEST로 해서 저장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얘를 두고두고 쓸수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이걸 사전에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건 또 동일하거든요, 거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록이 만들어졌고요. 자, 도형을 그려볼까요?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 체크하시고요. 원점 한 군데 찍고, 치수는 70에 70으로 하겠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은, 사만큼 옵셋이 됐고, 일단은 사만큼 옵셋이 된 부분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4, 여기도 4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4인데 62, 여기가 4인데 62, 그러면은 66, 다 4란 얘기네요. 그래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4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4만큼 옵셋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코너 R이 5로 돼 있죠. 그리기 필렛에서 5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C가 1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못따기에서 10으로 해주시고 1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R8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R8짜리가 있고 여기는 R10짜리가 있죠. 얘네들을 그려보면
일단은 그리기 원호에서 R이 8자리다라고 해 주시고요. 8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 8자리의 센터 위치가, 보면은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지금 8만큼 위에요. 그래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Y 방향으로 8만큼 하시게 되면 여기가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 그리기. 직선 그리기가 없나? 그리기에서 직선. 자, 여기 4분점에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단돌이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단돌은 나중에 하고. 자, 여기다 원도 또 그릴 텐데, 여기 원은 R이 10자리죠. 10자리 원을 그릴 겁니다. 10자리 원을 그리는데, 여기 위치는 21이라는 치수가 있어서, Shift 버튼 누르고, Y로 21. 체크하시면 얘가 그려지겠죠. 자, 얘도 트림 처리하시면은, 해결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부위는 지금 14라는 값이 있어요. 14. 14, 14라는 그 위치가 있어서,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4만큼 옵셋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14, 여기서부터 14 해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릴 건데, 자,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우리가 그 시작점 끝점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끝점을 여기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호의 R값은 7로 하겠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호의 시작각도는 시작각도는 0도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각도는 90도에서 끝난다 해 주시면 이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끝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죠. 체크하시고,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시작하는 위치는 90도가 되고 끝나는 위치는 0도가 되는 거죠. 끝나는 위치가 270도가 되는구나. 270도 마이너스 90도죠. 잠깐. 시작이 180도. 180도. 그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지금 이걸 찍어야 되겠죠? 이걸 찍고 이렇게 이걸 찍고 이게 시작점이 여기고 그다음에 시작점의 각도는 180도, 끝나는 위치는 270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단돌이 해보면 수정해서 트림 나누기 기능으로 하죠. 여러분들 나누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고 여기도 처리하시면 되겠죠.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외곽 부분은 해결이 된것 같고요. 자, 안쪽에 보면은 일단은 그 탭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M8이기 때문에 8자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8자리, 자, 원을 그릴 건데, 자, 이 원의 위치는 지금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여기를 찍고 X 방향으로는 19가 되겠고 Y 방향으로는 25 더하기 26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이 있는데,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5. 이게 센터 위치네요. 센터 위치가 있네요. 그러면, Shift 버튼 누르고, Y로 35. 근데, 8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단 얘를 그렸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의 크기는 25. 25짜리가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13자리를 그리는데 그 13자리의 위치는 16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Y로 16.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또 쉬프트 버튼 누르고 16 16이 아닌가? 아, 13이지. 13.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직선 그리기에서 일단은 얘가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얘는 수평으로 가고, 자, 트림 기능에서, 자, 세워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계 남겨질 부분 처리하고, 경계 남겨질 부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로 처리하고, 한 요소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됐나요? 여기 보죠. 됐고, 됐고, 돌고, 돌고, 뭐, 된 것 같습니다. 실수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자, 그리기에서 도면 작성 스마트 치수로 어디가 좀 잘못됐을까? 13 한번 볼까요? 13 밖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8, 그 다음에 24.5라고 하는 치수가 있네. 24.5 24.5 됐고, 14?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도면 요소는 확인만 했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 자, 재료 설정. 아까 재료 설정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체 영상으로 해서 X, Y 크기를 인식을 하게 하고, 두께는 완성 치수가 25. 그 다음 재료 상단은 2로 해서 지급된 소재는 27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위 상단이 이렇게 2mm만큼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가공 경로에서 작업할 게 표면 가공. 자, 표면 가공은 재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OK 확인 누르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공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구,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를 체크했는데 공구의 조건으로 안 들어가네요, 회전수가. 자, 여기에서 그 파일에서 보시면은 여기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할 거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체크 확인하시고, 공구는 얘를 체크하시면 아까 지정된 2200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철삭 조건에서는 원패스 공구가 100이고 소재가 70이니까 한 번에 가능하죠. 원패스 체크하시고 여기 오버랩은 60 확장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180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총 가공 여유는 남기지 않겠다 체크해 주시고, 깊이 가공은 그 조건에 보시면 1mm씩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서 1로 해주시고, 연결 조건에서는 일단은 가공 깊이는 Z로 0까지, 재료 상단은 2고, 진입 높이는 10이다 되어 있고요. 자, 이송 높이는 25, 안전 높이는 50 정도 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거 한번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두 번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커터 작업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센터 작업을 하는데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센터 하나, 센터 둘 찍어주시고요. 자, 공구는 센터 드릴로 하겠다. 철삭 조건은 드릴 사이트, 즉 80으로 하는 거죠. 자,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 정도만 주겠습니다. 특별히 조건이 되어 있나? 그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하겠다. 공구 복귀는 그냥 절대로 5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를 체크해서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알점 복귀를 쓰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들 알점 복귀 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재료 상단이 다 0이기 때문에 절대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날 꽃부정 필요 없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센터 작업이 됐고요. 방금 센터 작업한 거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조건에서 공구 바꿔주고 조건은 팩트를 하고 팩은 2mm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급 보정은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27이 25겠죠? 마이너스 25가 전체 소재 두께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5만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30 정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하겠다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릴 작업까지 됐고 아예 그 탭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뒤로 복사해서 공구는 탭으로 하고 절삭 조건은 리지드 탭으로 이게 조건이 바뀌었구나. 그냥 일반 탭으로 하겠습니다. 탭으로 할 때도 Q 값이 출력이 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Q 값을 출력은 되는 건 빼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조건이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포스트 파일을 적용을 하면서 그 포스트의 조건이 지금 적용이 돼서 얘네들 다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조건을 안 주면 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얘도 그냥 관통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탭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한거 모의 과목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누르시면 색깔을 달리 줘 볼까요? 자, 지금 작업한 게 관통이 됐죠. 지금 이렇게 해서 크기가 파란 색깔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될것 같네요. 파란 색깔이 뭐지? 파란 색깔이 이 부분인데 센터 드릴이 형상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6이다 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왜 깊게 들어갔을까? 센터 드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는데 센터 드릴 공구가 정면 보기로 해서요. 경로를 확인해 보죠. 뭐 이대로 한 것은 맞게 된것 같은데 드릴 작업에서 깊이가 공구가 드릴로 된 거는 맞고 드릴 공구의 길이는 됐고 다시 전부 선택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죠. 일단은 페이스 커터 작업 됐고 그다음 센터 됐고 그다음 드릴 그다음에 탭 됐죠? 홀더가 간섭이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경로 확인하는데 홀더까지 보게 해서 그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이걸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모의 가공에서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자 모의 가공에서도 한 스텝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텝 여기 한번 클릭할 때마다 한 스텝씩 진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눌러도 돼요. 일단 키보드 누르겠습니다. 페이스 커터 작업했고 그 다음에 센터 작업 찍고 그렇구나. 지금 여기 찍을 때 각도가 이 센터 드릴은 똑각도가 120도거든요. 120도? 그죠? 120도죠? 120도라서 이 부분이 C가 들어갔는데 센터 드릴 파이가 우리가 6으로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크게 됐지? 센터 드릴 공구가 이게 6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네요. 모양이. 이 센터 드릴이 여기는 작게 나왔는데 센터 드릴이 16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직경이고 호칭 치수. 얘가 6인데 여기서부터 깊이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길이를 지금 8로 줬거든요. 근데 이 8이 8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6이기 때문에 구멍이 커질 이유가 없는데 뭐 깊이값을 좀 작해주겠습니다. 별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 깊이값을 마이너스 3을 줬었거든요. 마이너스 3을 줬는데 마이너스 한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주고 재생성한 다음에 다시 모의가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센터 작업할 때 깊이를 좀 깊게 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탭 작업까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엔드밀 작업을 할 건데 안에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진입점을 예로 하겠다. 그리고 체인을 예로 선택해 주시고요. 공구는 18짜리 평. 자,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 가공 여유, 최종 여유는 0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 내측에서 시작하겠다. 체크할 거고,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진입점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정삭은 0.5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됐고요. 진입 동작에서는 1mm씩 정삭을 1mm씩 하겠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7이거든요. 7인데 총 가공 1의 절임량을 3으로 주라고 되어 있어서 깊이 가공은 최대 3. 일단은 바닥 정삭은 붙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공구 유지는 됐고,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까지. 자, 이것도 안전 높이는 체크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체크하고 그다음 이속 높이 됐고 진입 높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자, 얘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 일단 공구로 들어가서 황삭하고 정삭하고 황삭하고 정삭인데 정삭 작업을 최종 깊이에서만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에서 이 정삭에서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실행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정삭은 0.5를 제거한 거기 때문에 매번 0.5에서 작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재생성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외곽 부분은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외곽을 윤곽 가공으로 하게 되면 그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켓, 이건 단순한 형상인데 요즘 그 윤곽 가공할 때는 외곽 형상이 일반 윤곽으로 돌려서는 미자삭된 부분이 많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켓 가공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10평으로 하시고요. 여기서 표준이 아니라 표면 가공을 체크해 주시고, 이 확장 오버랩은 여러분들 도면에 보시면 4로 되어 있거든요. 10에서 4를 빼면 6이거든요. 그래서 6만큼 확장하겠다 해주시고, 얘도 진입, 진출도 다 6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삭에서는 뭐 일정 오버랩, 내측에서 외측, 외측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는 꺼주시고, 진입 동작 자동으로 구요. 정삭은 얘도 마찬가지로 0.5로 하고요. 최종 깊이에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진입 동작은 1 하면 되겠고요. 깊이 가공, 얘도 동일하게 3mm씩 들어가면 되겠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작업하는 걸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죠. 외곽을 좀 모서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 6만큼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돌 때 한 번에 돌고 있거든요. 한 번 황삭은 지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확장을 60%를 줬는데 한 7 정도 확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외곽을 돌 때
외곽을 황사에서 한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 부분을 황사에서 한 번씩 돌게 이렇게 돌았죠. 돌게 하면서 그 다음에 미제사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으로 해서 안쪽만 정사각으로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삭 작업하고 정삭은 맨 마지막에서만 정삭 작업을 하고 마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지금 18분 정도 나오는데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모의가공을 최종적으로 해서 아까 못따기도 아직 안 했죠? 못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못따기 작업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못따기 작업할 때 이 센터들을 대신해서 이걸 챔프밀로 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들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그걸로 했고요. 못따기 공구를 다시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으로 해서 일단은 Z가 0에서 못따기 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 얘는 역방 0이 되겠죠? Z0에서 줘야 될 부분. 여기도 사실은 이제 드릴로 찍어도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별로 시간 차이 없기 때문에. 자, 공구에서는, 공구 없죠. 이 목록 공구에서 스폿 드릴을 추가를 해서, 스폿 드릴, 왜 안 보이지? 스폿 드릴 확인. 아, 목록을 지금 우리가 아까 생성된 목록에서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여기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공구 생성. 스폿 드릴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직경을 얼마로 할래 물어보는데요. 그냥 6으로 하겠습니다. 6? 6으로? 6으로 돼 있네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넥스트하고 스펏 6자리다 되어 있고 뭐 스피드레이트 한 500 정도 줄까요? 500에 프런지 500 정도 주고 자, 스핀들 스피드는 한 30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펏들이 생성이 됐고요.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인데 2D 못따기 체크할 거고 뭐 면치값은 한 0.5 정도 줘볼까요? 0.5로 날끝 옵셋은 1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입 뽑기 다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값 0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못따기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못따기 작업을 원래는 탭 하기 전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도 못따기를 주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할까요? 뒤로 복사하고 자,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자, 잡는데 이 부분의 그 깊이 값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7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곽 부분 바닥도 마이너스 7인데 1, 4 뭐 따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주려면은 체인 같이 줄까요? 마이너스 7이 같기 때문에 체인 추가로 같이 줘도 되겠네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서 날끝 옵셋을 좀 빼겠습니다. 한 2mm 정도 빼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도 못따기 들어갔고 못따기 들어갔죠.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일단은 지금 못따기 작업은 원래 도면에는 없었는데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고 시간은 지금 19분 20분 정도 걸렸네요. 이게 걸리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 G코드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얘를 밑으로 내려서
자, 직구도를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건 포스트가 기본 제공된 포스트는 아니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공구 목록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보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그 공구 장착된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 이거는 X 버전에서는 원래 없는 기능인데, 옛날 9.1 버전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 포스트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금 8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대 깊이라든지 전체 최대 깊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M01은 이제 공구 교체하기 전에 M01 하나씩 나오게 해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제 공구 번호 옆에 주서문이 나와 있는 상태죠. 이거는 이제 시퀀스 번호를 내보냈고, 그 다음 직경값. 이거는 9.1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에서 사용되는 깊이값. 이게 지금 페이스커터죠. 페이스커터가 안전 높이 50에서부터 Z0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선행블록 기능이죠. 이 장비에는 지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기 툴이 나와 있는 건데, 대기 툴이 나와 있는 툴이고, 이거는 장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드릴. 센터 드릴은 G80으로 센터 작업이 됐고, 마이너스 2까지 센터 작업을 한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센터 작업 끝내놓고 이제 6.8짜리 드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6.8짜리 드릴 가지고 마이너스 30까지 작업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대기 툴 나와 있는 거볼수 있고, G83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Q 값은 2로 작업을 했다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탭을 보겠습니다. 탭 작업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는 지금 9.1 버전에서는 리지드 탭이라는 기능이 기본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얘는 이제 9.1에서는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일반 탭에다가 M29를 추가로 나오는 식으로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해도 작업이 되는 장비들이 있나 봅니다. 이거는 이게 맞지 않으면 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혹 이렇게 해도 되는 장비들이 있기는 하던데, 지금 보면 S400 회전수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리지드 탭은 이게 R점에서부터 회전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안 된다면,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R점 위치에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는 좀 작은 편인데, 이것도 50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길이 보정하고, 그 다음에 리지드 탭 지정하고, R점 위치에서 사이클 실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탭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 작업. 엔드밀 작업은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7까지 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엔드밀 작업 끝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못다기 면치 작업이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스포트를 가지고 면치 작업을 하겠다. 면치 작업을 할때 보시면은 이제 Z까지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 마이너스 7인데, 날끝 보정을 2mm를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2.5가 더 내려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스 물릴 때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죠.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못다기 작업 끝내놓고 Y축 복귀하고 G90을 이렇게 했네요. 이게 절대로 치수를 보정을 그 명령을 G코드 명령을 바꾸고 나서 프론 종료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는 여러분들이 기본 포스트로 해도 되고, 여기 이거 사용하셔도 되겠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